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제가 머리 클리닉을 받으러 가는 날인데 나가기 전에 한번 카메라를 켜봤습니다. 그럼 같이 준비해볼까요? 렌즈는 오렌지 시크리스 내추럴 그레이를 사용해줬습니다. 오늘도 찍기핀을 꼽아주고 시작할게요. 제일 먼저 사임당 리실 센텔라 이지 F 크립. 이거는 제가 저번 메이크업 영상에서도 너무너무 좋다고 추천드렸던 그 크림이죠. 많이 사용한 게 보이시죠? 이 크림은 바를 때는 되게 물처럼 촉촉하게 발려요. 근데 마무리감은 유분감이 어느 정도 느껴지는 그런 크림이에요. 이걸 바르면 피부가 무겁지도 않고 되게 산뜻하면서 피부도 부들부들해지고 탱탱해지고 그런 느낌이 들어요. 진짜로. 요즘에 미세먼지 진짜 심하잖아요. 그러면 피부도 예민해질 수밖에 없거든요. 그럴 때일수록 크림을 잘 발라줘야 하는데 이 크림을 바르면 피부가 확실히 진정이 돼요. 그래서 전 너무 좋았어요. 그래서 저처럼 얼굴에 유분이 없으신 분들, 유분 부족형 건성분들께 이 크림을 강력 추천합니다. 추천 추천! 얘네가 굉장히 순하기 때문에 예민한 피부를 가지신 분들도 사용하기 좋을 것 같아요. 향도 허브향이 나거든요. 그래서 맡을 때마다 뭔가 힐링되는 것 같아요. 로레알의 UV 퍼펙트 매트 앤 후레쉬 어드밴스드 오일 컨트롤 UV 프로텍터. 너무 마음에 들어요, 이거. 마무리감이 촉촉하다, 막 번들거린다 이런 게 아니라 되게 프라이머를 바른 것처럼 맨들맨들해져요, 피부가. 백탁도 없고. 요게 SPF 지수가 50에 PA++ 플러스입니다. 확실히 번들거리는 거 없이 맨들맨들하게 마무리가 됩니다. 진짜 신기해요. 프라이머 바른 것 같아요. 메이블린 핀빛 컨실러. 이거는 15호입니다. 오늘 아침에 제가 연습을 하고 왔거든요, 학교에서. 공연이 5월 달에 있어가지고 열심히 연습을 하고 있는데 근데 연습을 하고 오면은 뭔가 되게 졸려요. 엄청 졸려. 근데 이제 카메라를 키면은 그 졸음이 싹 사라진다는 신기한 마법 같은 카메라. 요거는 롭스에서 산 웨지 스펀지입니다. 요 핀빛 컨실러는 전 솔직히 막 엄청 좋은지도 모르겠고요. 그냥 그래요. 제가 예전에는 계속 고데기, 뭐 판고데기, 봉고데기 이런 걸 많이 했었는데 요즘에는 그냥 드라이 하거든요. 근데 확실히 고데기로 할 때보다 뭐지? 머리가 덜 상하는 것 같아요. 고데기 할 때는 머리 끝에가 되게 많이 상했었는데 확실히 드라이는 덜 상하더라고요. 역시 자연광이 좀 더 예쁘게 나오는 것 같아. 에뛰드 더블 래스팅 파운데이션 퓨어 컬러. 굉장히 만족하면서 쓰고 있는 파운데이션이에요. 짠! 오늘은 요 네이처리퍼블릭 신상 팔레트를 한번 사용해서 메이크업을 해보도록 할게요. 저도 오늘 처음 써보거든요. 여기에 제 이름을 적어주셨습니다. 댄스 진. 무슨 어떤 색을 발라볼까 오늘은? 일단 요 살구색 컬러를 블렌딩 브러쉬에 묻혀서 아 색깔 참 봄봄스럽고 예쁩니다잉. 그 다음에 요 컬러 벽돌색이긴 한데 좀 레드가 많이 섞인 벽돌색. 오, 색깔 이쁘다. 막 엄청 엄할 줄 알았는데 막 그렇지도 않네요. 그래도 방심하면 안 돼. 하고 블렌딩 브러쉬로 한 번 더 경계를 풀어줄게요. 와우, 존재감 뿜뿜하는 색이네요. 똑같은 색을 총알 브러쉬에 묻혀서 언더에도 발라줄게요. 삼각존. 그 다음에 이런 샴페인 컬러를 살짝 묻혀가지고 눈 앞머리 쪽에 살짝 쓸어줄게요. 별로 티는 안 나네. 이 반짝반짝거리는 컬러를 살짝 묻혀서 앞머리 부분에 살짝만 발라줄게요. 그 다음에 고동색 컬러를 묻혀서 눈, 꼬리 쪽에 음영을 줍니다. 그
다음에 앞쪽까지 끌고 와서 발라줄게요. 이런 식으로 되게 그게졌죠? 이 팔레트 하나만 있으면은 진짜 여러 가지 룩의 메이크업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색이 진짜 다양해가지고. 다음에 언더 삼각존 부분에도 칠해주고 오, 오늘은 의도치 않게 좀 뿔구리 센 메이크업이 됐네. 애교살에 이 컬러 발라줄게요. 요렇게 요렇게. 그 다음에 하다 보니까 여기를 좀 더 밝혀주고 싶어서 조금만 더 발라줄게요. 요렇게. 픽서로 고정. 점막 채워줄게요. 이쪽에 점막이 보이기 때문에 점막을 채워줬고. 오늘 아이 메이크업 좀 마음에 드는데? 우. 그 다음에 붓펜 아이라이너로 꼬리만 좀 살짝 빼줄게요. 반대쪽도 후딱 해봅시다. 자, 이렇게 하면은 아이 메이크업은 완성입니다. 후! 오늘 아이 메이크업 진짜 마음에 드는 것 같아요. 오늘 전기 공연 연습하고 중간 쉬는 시간에 애들이랑 라면 먹고 김밥 먹었거든요. 근데 이제 그거 먹고 다시 연습하려고 하니까 너무 잠이 오는 거예요. 몸도 처지고. 그래서 역시 먹고 춤을 추는 거는 힘든 거구나. 몸도 무겁긴 한데 잠이 와. 요즘 저는 학교에서 그냥 삽니다, 살아. 여러분들도 그러시죠? 오늘 좀 평소보다 눈썹을 빠르게 그린 것 같아요. 이렇게 눈썹을 그리고 됐어. 그 다음에 콧대 좀 세워줄게요. 턱도 좀 깎고 콧대도 세우고 해야겠어. 콧대를 세워주고 콧볼도 만들어주고 턱도 깎아주고. 오늘도 빠질 수 없는 요 이글립스 커버 파우더 팩트, 얘를 한번 얇게 쓱 톡톡톡톡톡 발라줄게요. 얘는 많이 바르면 진짜 절대 안 돼. 블러셔는 오늘의 블러셔 핀미 블러셔 코랄 이라는 컬러예요. 요런 컬러. 살짝 핑크빛이 흰기가 좀 올라오는 것 같은데. 그래서 얘 혼자만 바르기엔 좀 그런 것 같고. 요거는 홀리카홀리카 머추어 피치라는 컬러예요. 이거를 살짝 묻혀가지고 약간 요런 느낌으로. 자, 이렇게 블러셔까지 발라줬고 이제 립을 발라볼 건데, 립은 마몽드 크리미 틴트 스퀴즈 립 7호. 장미향이 나네요. 이런 예쁜 코랄 컬러인데 여기에다가 저는 좀 오늘은 딥한 립을 바르고 싶어서 이거는 웨이크메이크 1호 립페인트 1호입니다. 요거를 안쪽에
이렇게. 오, 좋아 좋아. 마음에 듭니다. 자, 이렇게 하면 메이크업 끝! 옷 갈아입고 올게요. 오늘 이런 원피스를 입었는데 전체샷을 못 보여줘서 아쉽네. 그러면 전 이제 나가보도록 할게요. 즐겁게 시청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궁금하신 점들은 아래 댓글창에 남겨주세요. 그럼 우리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 안녕! 안녕 안녕! 아뿅! 머릿결 좋아지는 중. 이상하게 생겼어. 아니. 하뚜. 우주선이다. 여러분, 여기서 가습기 같은 게 나와요. 제가 가습기 안에 들어있는 것 같아요. 여기 따뜻해요. 잠아요. 그래서 졸려요. 보글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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앞에는 항상 앞으로 쏟아서 말려주세요. 볼륨이 진짜 예쁘게 됩니다. 잘 되고 있죠? 여러분, 머리가 너무 예뻐요. 드라이의 신이에요, 동생.